버리는 거 그냥 쓰레기 쓰레기 봉투. 아.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재활용 조각과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함께 섞어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삐짐은 거의 10% 정도에서 들어가고요. 네. 쓰레기는 거의 40% 재생이 들어갑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작업은 제일 먼저 원단을 제작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뽑은 원단은 봉투 사이즈가 제대로 나왔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한다네요. 제작된 원단이 향한 곳은 인쇄실입니다. 작업자가 밀폐된 창고에서 무언가를 들고 나오는데요. 쓰레기봉투 10리터 동판. 남발하지 않게끔. 네. 그거 더 이상 찍으면 안 되니까 구청에서 회수해가고. 네. 다시 가져오고. 아. 한 장 한 장이 돈이 되니까.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폐를 찍어내는 것처럼 한 장 한 장이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동판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제작 수량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작업 중인 기계에서 신기한 보라색 불빛을 발견했는데요. 원단이 회전하면서 불빛을 스쳐 지나갑니다. 고압의 전류로 비닐 표면에 상처를 내는 것인데요. 이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인쇄가 제대로 되지 않지만 설사 된다고 해도 잉크가 벗겨진다고 하네요. 인쇄가 끝난 원단의 다음 코스는 절단실입니다. 원단을 절단기에 올리자 순식간에 잘려 나오는데요. 먼저 한 장씩 절단된 후 끝부분이 접합되어 나옵니다. 보통 한 롤에 20리터 기준 1200개 정도의 쓰레기 봉투가 나옵니다. 버리는 것 없이 자투리 부분까지 알뜰하게 재활용하는데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비닐이라 특히 재활용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두 개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펴서 보여주는 작업자. 차이가 있다는데요. 아, 쓰레기 봉투는 저 소재비 부분이 두 종류로 돼 있는데 나중에 묶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네. 네. 마트에서 장을 보시고. 네. 물건을 담아가는 용도이기 때문에 손잡이가 필요해요. 손잡이 부분의 모양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군요. 이제는 마무리 포장만 남았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정확한 수량 체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일이 작업자가 개수를 세어 접은 후 스티커를 붙여 마무리합니다. 버려지는 쓰레기가 훌륭한 자원이 되는 좋은 예인데요. 폐 비닐이 쓰레기 봉투로 재탄생되는 순간입니다.